여러분들 개인 정비소에서는 튜닝 습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번에 새로운 습격이 나왔다고 해요. 노동조합 은행 작업 계약 보시면은 보수가 30만 달러 꽤나 많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번 주는 두 배 이벤트이기 때문에 얘를 완료하시면은 60만 달러를 줄 거예요. 노동조합 은행 작업 계약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키랑 금고 코드 그리고 강도 작업 이렇게 세 개 나눠져 있고요. 엘리베이터 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타트. 안녕, 준비됐어? 이번 목표는 금이야. 먼저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 보안증이 필요합니다. 롬뱅크 웨스트에 가십시오. 롬뱅크 웨스트가 어디야? 근데 제가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아파트에 들어가십시오. 확인. 여기죠? 출발. 보시면은 남의 집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의 집에 들어왔을 때는 일단 무기를 들어야겠죠. 어설트 샷건. 아이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확인. 발사. 헤드라인, 헤드라인. 나이스 샷. 잡았습니다. 오, 여기 헤드라인, 헤드라인, 헤드라인. 보시면은 여기 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중품들이 엄청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그리고 뒤쪽에 시계. 발사. 어, 따가워. 어, 따가워. 부패한 사업가를 수색해서 엘리베이터 키를 찾으십시오. 확인. 이 키 뭐야, 왜 안 돼? 어, 네! 양마! 이번에는 차고에 들어가 볼게요. 이쪽이죠? 스타트. 어! 아니! 아니! 이걸 차고 가겠습니다. 와우. 여러분들 뭔가 온라인 플레이어의 차고에 온 것 같아요. 잡고, 잡고, 폭탄 던지고, 폭발, 폭탄 던지고, 폭발. 어차피 제 차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보안 이동수단을 찾으십시오. 아, 이 차죠? 여기 위에 있는 차. 이거 탈 수 있나, 근데? 이럴 때는 아토마이저. 아토마이저! 그렇지! 차고에서 나가십시오. 확인. 이제 이 차량을 튜닝샵에다가 전달하면 미션이 끝나는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신선한 미션입니다. 아, 지금 목적지가 바뀌었네요. 표시된 위치에 이동수단을 숨기십시오. 여기 세 포인트가 있는데 아무데나 가볼게요. 이쯤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끝! 미션 클리어. 그리고 만 달러 들어왔네요. 다음 미션, 금고 코드 가볼게요. 어, 뭔가 바람 피는 것을 찍으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지? 로스산토스 국제공항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경찰 매버릭을 훔치십시오. 확인. 이쯤에서 발사! 하여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로 탑승하시면은? 바로 탑승하시면은 안전해요! 빨리 올라가, 빨리! 빨리 올라가, 시간 없어! 이제 경찰 헬기를 탔고요. 노동조합 은행 위까지 날아갈 거예요. 오케이. 은행 지점장의 차량을 찾으려면은 E버튼을 누르십시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E키! 아, 이 차 맞아요? 그렇다면 바로 이 파란색 차를 따라가 볼게요. 오른쪽 밑에 발각 위험 표시 있죠? 이거 잘 보시면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나저나 이 사람 운전 진짜 천천히 하네요.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그냥 느긋하게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근처 호텔까지 따라왔어요. 은행 지점장의 낯뜨거운 사진을 찍으십시오. 위험한 장면은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나와요. 사진을 찍기 전에 은행 지점장이 죄를 짓기를 기다리십시오. 아, 이거 뭔가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들 GT5가 원래 성인 게임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낯뜨거운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것을 찍으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런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어, 일단 기다려볼게요. 어, 지금! 지금이야! 일단 바람 피는 거 찍었고요. 이 지역을 떠날게요. 여러분들 이제 피날레 가겠습니다. 강도 작업 출발! 일단 도주 차량은 두고 보안 차량을 탄 다음에 정문으로 들어가서 금을 가지고 나오면 끝이야. 일단은 노동조합 은행 주차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준비해놨던 자동차 갈아탔어요. 노동조합 은행이죠? 바로 앞에 있는 곳. 여기다가 차를 주차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그루페젝스 요원. 좋아, 신분증을 보여줘. 알겠습니다. 신분증 확인.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로 들어왔어요. 2키 스타트. 카드를 긁으시면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될 겁니다. 금고 문을 여십시오. 아, 원래 이런 장소가 있었나요? 이거 처음 보는데?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스타트. 4463 돌리시면은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거울 텐데 혼자서 열어요. 와우. 들어오시면은 뭔가 감옥 같은 장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순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 용량이 정해져 있네요. 설마 혼자서 다 못하는 거 아니겠지? 에이,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야. 오오, 지금 별이 다섯 개가 떴는데 너무 긴장하지 말고 털어볼게요. 아, 가방 용량이 뭔가 좀 모자라요. 그렇다면 그냥 나갈게요. 무기! 아,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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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싸우셔야 됩니다.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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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이제 누스 대원들이 출동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큰일 났죠? 자, G키를 누르시면은 어? 가면을 씁니다. 변신! 출발 하트! 빨리 나가야 돼! 헤드라인! 헤드라인!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 막혔습니다. 안 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근처에 있는 적들을 대충 정리한 다음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바로 죽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오! 너무 많다, 이거 어떡해! 아, 이제 스낵이 다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여러분들, 방탄복이랑 스낵 챙기고 다시 올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 여기 신분증! 어? 들어갈 거 한 봐, 어?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 되겠어요. 제가 다른 동료들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료들을 데리고 왔다. 어? 와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금괴도 더 맞았군요. 보안 차량이 압류되었습니다. 도주 이동 수단으로 이동하십시오. 난 아까 왜 이런 거 안 떴지? 아, 확실히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네요. 헤드라인, 헤드라인, 헤드라인. 나이스. 오, 좋다. 그래, 이거지, 이거 이거. 어? 도주 차량에 타십시오. 뭐였지? 일단 경찰들을 전부 다 잡고. 아이, 넌 그만 좀 해, 시민차. 얘는 도대체 정체가 뭐야, 얘는. 자, 여러분들 이제 각자 차를 타고서 도망갑시다. 금을 의뢰인한테 전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와, 진짜 힘들었는데 동료들이 있으니까 편하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돈 주시고. 63만 달러! 최종 보스가 31만 달러로 찍혀있지만 실제 들어온 건 62만 달러.